밑에 공주, 둘째 공주 팔자. 굉장히 닮았다. 굉장히 닮았어. 사주가. 저를요? 네. 누가? 엄마하고, 네. 요 밑에, 요 토끼띠하고. 네. 엄마 만나는 사람 네. 없어요? 지금은 정리 중이에요. 정리 중이야? 네. 몇 살인지 볼까? 지금 소띠. 저보다 11살? 응. 많아? 네. 생일은? 양력이라고 하던데, 8월 1일. 쉽지 않은데. 힘들겠는데? 뭐. 응? 뭐가? 마음이 힘들겠어. 제가요? 응. 아직 인연이 네. 끝자락에는 있긴 있는데 계속 물려갖고 있거든? 아직. 근데... 인연이 다하지는 않았어. 일단 좀 돈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돈 때문에. 처음에 뭐 이렇게 좋아가지고 만난 건 아니고요. 좀 그런 것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만났는데 지금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끝내려고 자꾸 준비를 하죠. 야옹. 동자가 자꾸 야옹인데 앞에도 야옹 그러더니 이모부 그러는구나. 야옹이라고. 미구네 미구. 고비자가 넘겨가기가 좀 힘들겠는데 이모가 올해 제가 올해요? 응 지혜롭게 잘 정리해야 될 것 같다. 시끄럽다. 그리고 밑에 자손은 굉장히 애 많은 자손이고 그리고 저 둘째 자손 말이야 둘째 자손이 굉장히 예민하거든? 근데 이 지금 쥐띠에 자손이 오늘 27회에 삼재구나, 응? 네. 7회에 삼재가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돌아오는 동지에는 삼재를 좀 걷어야겠다. 엄마도 그렇고. 뭔 말인지 알아? 굉장히 중요하다. 올해 고비 잘 넘어가야 되겠다. 굉장히 시끄럽다. 자손들이 알아? 그자의 존재를? 잘 자세히는 몰라요. 아마 그냥 엄마가 만나는 사람이 있구나 이 정도고 자세히는 몰라요. 그럼 내가 뭘 얘기해 주면 좋을까?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힘들다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끝자락이 남아 있다는 건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얘기겠지. 맞잖아. 그러니까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짧은 관계에서 짧은 실타래에서 길게 이제 연수를 돌아가지고 만난 지 얼마가 됐어요? 산 지가 얼마가 됐어요?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매듭을 탁 하고 잘라놓으면 이 인연, 이 실은 실대로 가겠고 다시 새로운 첫자락이 나오잖아. 근데 여기에는 실타래가 끝이 굉장히 많이 엉켰어. 끊어질 듯 안 끊어질 듯. 근데 지저분해.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끊을 수 있거든.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지? 그럼 계속 지저분하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올해를 잘 넘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야옹일 야옹 자꾸 야옹 그래. 야옹 야옹 뭐예요? 몰라. 야옹 그러는데 미구짓을 하든 어떻게 지혜를 조금 이렇게 하든 해가지고 정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좋겠다. 내년 수에 인연이 또 있거든? 아니? 올해 끝나기 전에 또 인연이 든다. 사람이 없는데?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사를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이사를 준비 중인데. 해도 더 볼 거 없을 텐데? 더 볼 거 없다고? 또 가게를 하는 거는? 가게도. 별로요? 내년 수에 더 볼 거 없어. 3대 좀 치고 지나가. 올해 동지 때는. 큰애랑은 어떤가요? 아까 금방 얘기했던 거대로. 그냥.
왜 돈 소리가 나지? 돈 소리가 나온다고요? 응. 엽전 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엽전 소리 같은 거. 창창창창창창창창 무슨 이렇게 동전 막 떨어지는 소리 같은 것처럼 왜 그런 막 무슨 소리가 자꾸 난다 집에? 집에 손댄 적 있어? 아니 없어요. 지금 전세 살고 있어서 집을 이제 바꾸려고 하고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거든요. 누구 앞으로 할 거야? 제 앞으로 하죠. 엄마 앞으로? 네. 애는 지금 다 따로따로 살고 있어요. 아, 큰애는 얼마 전에 이제 따로 나가 살고 근처에 이제 나가 살고 작은 애는 지금 서울에 있어서 직장 생활하고요. 어떤 직장? IT 쪽이요. 둘째가 IT고 네. 큰애는 지금 공무원 준비하고요. 막 소리가 나는데? 위에서 밑으로 막 떨어뜨리는 것처럼 이 집에 소리가 나거든? 그러니까 그 뒤에 애기 자손?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병자생에 얘가 무슨 공무원 준비하는데? 경찰. 경찰. 되겠다. 아, 될 것 같아요. 뭐가 찰랑? 찰랑, 뭐, 막, 뭐 이런 소리도 나고 막 뭐라 그러지? 이렇게 뭘 친다고 그래야 되나? 볼을. 이게 쇠소리 같은 게 나겠는 건가? 뭐 동전이 촤악 하고 막 이렇게 떨어진다는가? 뭐, 막 그런 소리가 나. 되겠네요. 작은 애는 서울에서 사는 게 낫죠. 네. 엄마하고 있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곁에 둘 생각도 하지 마요. 너무 많이 닮았어요. 아, 그럴 때는 다 따로따로 사는 당연하지. 그냥 평생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네들 길 잘 갈 거야. 근데 둘째가 더 잘 갈 거야. 걱정하지 마. 굉장히 애 많은 자손이고 애가 애를 많이 먹이는 자손이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애 먹이는 스타일이거든. 애 먹인다는 거 고생하는 자기가 자기 고생을 막 사서 막 하는 그런 스타일에 그런 애들은 잘 살거든요. 자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되게 좀 하여튼 소심한데도 이게 소극적인데도 보면 굉장히 지가 좋아하는 거에서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잘 살아.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 위에는 그 아까 뭐 잘 막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 막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뭐지? 근데 좀 되게 막 좀 삭막하기도 하고 좀 그래. 그러는 거 보면 그게 이제 뭐 총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철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뭐 이렇게 치고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든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철길이 뭐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경찰 공무원이 해답할 수 있겠죠. 사주팔자에 있으니까. 될 거예요. 끝. 이모나 네. 잘했어요. 저요? 저는 뭐 어떤 쪽, 지금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해야 되고 지금 할 생각도 없어야지 돼. 원래는 지금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올해 끝자락까지 잘 넘기고 그리고 동지로 지나가지고 다시 한번 신수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제가 가게를 하려고 지금 가게를 계약해 놓은 상태거든요. 뭐? 지금 집도 직종 카페. 이 사람 말고 다른 인연이 올해 다시 잡혀. 네. 내가 얘기했지? 잡히면 네. 사야. 안 된다고. 안 맞아. 명심해. 알았지? 그러면은 그거는 동지를 넘어서면서 이제 동짓날 팥죽을 먹고 뭐 이제 뭐 우리도 이제 동지 행사를 하거든요. 바닷가 가서 삼재 풀고 다 하니까 그때 뭐 회비 들고 오든지 아니면 떡국 먹으러 바람 쐬러 오든지 그때 와가지고 옷이라도 한벌 갖다가 질러냅시다. 그래놓고 장사를 해보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절대 명심해야 돼.